경북 북부 지역 신산업과 산업단지 유치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안동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소재 부품 산업을 북부 지역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새 정부 들어 국가 산업 기술의 혁신 방향이 시스템과 소재 부품 산업으로 산업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재 동남권에 치우쳐 있는 소재 부품 산업을 북부권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재 부품 산업은 자동차와 정밀기기, 반도체, 전기전자 등 중간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향후 10년 안에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신주력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재 부품 산업 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산업 성장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고, 전체적인 고용 효과, 그리고 매출 효과, 그리고 전체적인 수출 효과에 대한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빠르면 내년 말 완공되는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주변에 이러한 소재 부품 산업과 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안동 예천이 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했듯이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인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 신도시 형성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북부 지역에 기업체 유치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도청 신도시 후 성공적인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 자치단체와 경제인들의 힘을 모아 신산업 산업단지 유치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토론회를 안동 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정책 토론회를 서너 차례 더 열고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지역 여론을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